오? 어, 왜 그래, 왜 그래? 오, 몸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SCP 재단 중 가장 안전한 생물이나 무생물체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아, 저번에는 가장 엄청 무시무시한 캐테르 등급의 생물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자, 그렇죠. 오늘 SCP 전문가 주일대 박사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CP 재단 박사 주일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세 등급 중 가장 안전한, 뭐 그렇게 안전하진 않지만 세 등급 중에 가장 안전한 세이프 등급의 SCP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SCP는 총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세이프, 유클리드, 캐테르로 분류하는데, 세이프 구간은 그나마 제어가 가능한 SCP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SCP 만나러 가볼까? 자, SCP-500 붉은 알약. 이게 도대체 뭐지? 자, 여기 설명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SCP-500 등급 세이프 만병통치제라고 하네. SCP-500은 말 그대로 만병통치제이다. 현실적으로 전세계죠. 전세계적으로 네, 47개의 알약이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를 입을 통해 섭취하면 2시간 이내 피실험체의 모든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치료에 필요한 정확한 시간은 병의 심각한 정도와 피실험체의 상태에 따라. SCP-500의 특별한 점은 죽기 직전에 외상이어도 2시간 이내 완쾌된다는 점이다. SCP 재단은 이 알약을 복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47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 알약의 정말 특별한 점은 지금 47개밖에 없기도 하고 이 알약을 섭취하면 팔이 잘려도 팔이 소산하고 다리가 잘려도 다리가 소산합니다. 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죽지만 않으면은 이 알약을 섭취하면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보관해야겠네. SCP 연구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이 알약입니까? 그쵸. 이게 47개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서 써야 돼요. 누가 하나는 어디 갔어? 아, 제가 어제 숙취 해소제로 먹었어요. 네,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숙취해서 숙취 해소제로 먹어버렸어요. 아, 이거 하나로 먹으면 어떡해. 아, 이거 46개가 됐네요. 46개가 됐네. 오케이. 근데 밖에 아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 머리가 너무 아파. 알았어. 이거 먹고 힘내. 이게 뭐야? 알약이니까 먹어봐. 야, 먹어. 한번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 왜 그래? 몸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약 효과가 있네. 아, 그럼요. 감기 정도는 1분 내로 치유가 되는 편이죠. 엄청난 약이군요. 덕분에 일상생활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SCP-500 만나봤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G박사, 여긴 어딘가? 이번에는 SCP-2295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인류에게 도움이 될 녀석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을 가지고 있는 곰. 한번 들어가 보자고. 갑시다. 자, SCP-2295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P-2295 심장을 가지고 있는 곰. 2295는 조각 누비로 되어 있는 곰 모양의 봉제 인형입니다. 높이는 네, 누비는 천입니다. 천. 높이는 46cm이며 왼쪽 가슴에는 심장 형태의 핀이 붙어 있고 목에는 리본이 감겨 있습니다. 2295는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된 인간이 2m 이내에 있다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치면 가위 바늘 흰 실 등을 자신의 입에서 꺼내어 주위의 옷감을 이용해 대상자의 손상된 장기에 조각 인형을 만듭니다. 완성된 인형은 대상자의 장기와 교체됩니다. 진짜 장기의 행방을 알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장기의 기능을 이행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 내가
장기가 없고 막 다치고 막 어? 심각한 그쵸, 그쵸. 부상 상태인데 이 고민형이 날 고쳐주는 건가? 그렇죠. 어, 얘인가 봐. 어, 네, 네가 날 옵니다. 오, 그러면 한번 여기 이 꼬마 어, 이 꼬마가 아니지. 이 아저씨를 한번 때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 전문이죠. 죽어! 죽어라! 죽어라! 어? 하지만 2m 내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빨리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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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고 있어! 어? 어때요? 지금 기분이? 다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다고? 나도 한번 맞아볼래! 때려봐! 알겠습니다. 죽어! 어이구. 고물 때리면 안 되는데. 죽어! 아,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해! 진짜 죽였네. 아, 다시. 어, 다시. 둘, 어, 셋, 넷. 오케이. 오, 오, 피가 차! 오! 진짜 피가 차네? 와, 이거 진짜 좋은 SCP다. 진짜 친절하다. 그렇죠.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죠? 장기가 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저는 모릅니다. 아, 장기를 천으로 만들어주는구나. 네, 뭐 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되게 착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SC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박사, 여기 또 어딘가, 어? 어떤 안전한 녀석이 있는 거야? 이번엔 안전하긴 하지만 잘못하다간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SCP입니다. 뭐야, SCP-330 두 개만 가져가시오? 이게 대체 뭐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이승원 박사, 어, 330의 연구는 잘 돼가나? 에이, 물론입니다. 이번에도 3개를 가져갔지, 4개를 가져갔지, 한번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번 330의 정보를 읽어보겠네. 자, 330! 두 개만 가져가시오. 330은 둥근 그릇에 포장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사탕이 들어있는 형태이다. 그릇의 옆면에는 두 개 이상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라고 써진 메모가 붙어 있다. 만약 SCP-330에게 사탕을 두 개 이상 가져가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해당 인원은 양 손목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되거나 사망한다. 오, 그니까 내가 사탕을 한 개만 안 가져가고 두 개를 가져가면 죽는다는 건가? 아니죠. 두 개까지는 괜찮지만 세 개부터는 큰일 나는 거죠. 아, 욕심 부리면 안 되나? 보자. 두 개 이상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한번 이거 어떻게 연구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네. 예, 이게 사과맛 사탕이 제일 맛있거든요. 예. 아니 뭐야, 블루베리잖아. 예, 가져가시고. 블루베리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또 블루베리잖아. 아, 이렇게 세 개 이상 가져가면 죽는구나. 그렇죠. 이제 세 개 이상 가져가면 죽습니다. 어. 한번 그래. 사탕을 한번 가져가 보시겠습니까? 사탕 먹을래? 이미 가져간 소판이 조그만이지 좀. 사탕 3개 먹었구나. 팔이 3개 이렇게 먹었더니. 어, 이렇게 어, 사탕을 많이 가져가면 팔이 절단된다고 합니다. 두 개만 가져가도록 하죠. 하나. 어,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맛. 오케이. 하나만 더? 한 개 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 더 가져가면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개 가져가면 죽습니다. 와, 진짜 신기한 SCP네. 이번엔 SCP-553 결정질납입니다. 결정질납이가 뭐야? 아, 놀래라! 그곳을 탈출하겠어! 아, 놀랬잖아. 쟤 뭐야? 미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SCP-553. 자, 결정질납이. 553은 나비와 비슷하게 생긴 대략 14만 마리의 날개가 달린 유기체의 군체이다. 553의 유충 단계에는 기간은 약 70일이며 이후 움직임이 멈추고 날개가 자라난다. 성충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변의 다른 성충에게 위험을 알리고 성체는 무리를 지어 위험의 공격한다. 그러니까 다른 성충이 공격을 받으면은 나를 공격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한번 생긴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끼리 다 같이 있어요. 근데 누가 때리면은 다 같이 몰려와서 또 반격해야죠. 어, 그러니까 다구를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오케이.
때려봐 한번 때려봐. 한 마리만 때려봐 한 마리만. 아 이렇게 진짜 무섭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게요. 자 SCP-1020 질병 백과사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상한 아줌마가 있어. 네, 이천수함입니다. 무시하세요. 뭐야? 어? 이게 바로 질병 백과사전인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백과사전을 공부하고 계시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P-1020 1020은 1500쪽의 책이다. 앞표지와 책 등에는 통상질환 백과사전이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읽은 부분의 질병의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책을 읽으면은 그 증상이 나한테 병으로 온다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1페이지에 감기란 게 있으면은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거죠. 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질병이 늘어난다. 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지? 감기인가? 치매인가? 뭘까? 첫 번째 병. 고등학생 때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으며 특유의 매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생방송 위주의 BJ였으나 군대를 갔다 오고 시대가 변해가면서 유튜브 위주로 활동하게 되었다. 뭐야? 너 지금 뭘 읽은 거야? 아, 저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보자 한번. 책 어디 있어? 저한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미인 박명이라 써져 있는데요. 미인 박명? 예.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미인은 빨리 죽는다는 뜻이죠. 아, 미인은 빨리 죽는다. 야, 할머니 좀 나가주세요. 네. 자, 책 한번 읽어볼게 내가. 아, 이게 뭔데 이게? 어, 뭐야? 갑자기 책을 읽으니까. 배고픔이 생기는데?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보시죠. 계속 읽어보시죠. 여기 계속... 클릭하지 마시고. 어디? 아 나가보자. 오 잠깐만. 우와. 우와 뭐야 이 디버프가 몇 개야 이거? 우와. 우와. 와 디버프가 무한이야.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이상한 디버프가 나한테. 우와 미쳤어. 그만해. 그만해 렉 걸려. 오케이 내가 그럼 알약을 먹어볼게. 그럼 낫지 않을까? 알약도 엉뚱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네, 질병이 생기는 책도 읽어보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SCP를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유클리드로 네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은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